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어른답게 삽시다 하는 이야기를 썼는데 사실 이 우리 책을 쓸 때는 제가 요번 이제 108권 책을 썼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위축이 돼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참 하나의 축복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출입이 이제 적어지니까 책을 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5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108권인데 지금 이제 2권 또 두고 있습니다. 108권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이건 뭐 조금 전에 쓴 책인데 제가 왜 이 책을 쓰기로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이게 나이가 제법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어른 내 나이값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참 진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뭐 저를 위한 책입니다.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썼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참 이게, 이거 나름의 쓴 책이니까 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좀 쑥스럽게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나이가 들면은 옛날에 다 어른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디 가면은 이제 원로 대접을 해요. 제일 상석이 아니라고 그러고 또 언제부터 가고 국민의사라도 많이 따라다니라고 뭐 어떤 사람이 있어 국민의사인지 모르겠는데 뭐 국민의사 그래서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뭐 나를 모델로 삼고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참 아주 책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야 나도 꽤나 오래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선생님 다 예방주사 맞으셨나요? 예방주사 예. 처음에 예방주사 맞으라고 제가 이제 나이 순간에 전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일찍 제일 먼저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여보 그 젊은 사람을 주지 그 나이 든 영감들 그 뭐 왜 주려고 하나 뭐 살만큼 살았으니까 젊은 사람부터 먼저 주고 남는 게 그럼 나를 살라고 저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해서 보니까 아 이게 참 내가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이 나이값을 내가 뭐 했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생일 잔치를 챙겨 먹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뭐 몇몇 절대 못하게 하니까 우리 집에서 이제 생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일을 안 하게 되냐. 제가 아마 스무 살 때 집에서 엄마가 생일밥을, 그때 뭐 생일밥을 뵐 것이면 그래. 밥밥, 밥집, 미역국 끓이시는 게 다인데, 그렇게 이제 먹었는데, 그리고 난 후에는 저는 뭐 계속 그 나머지 객지 생활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생일을 정말 챙겨 먹을 시간이 없었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참 요즘은 제가 공군에 있을 때 제가 출근 버스에서 케네디가 당선이 됐단 이야기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그 케네디 나이가 40대였었다고요. 이야 이게 40대 미국 대통령도 하는데 난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날 이후로
저는 절대로 세이하는 말은 우리 집에서는 저는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야 정말 네가 나이값을 얼마 옳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요즘은 이 젊은 사람이 대세입니다. 젊은 사람이. 대국의 큰 나라 대통령들도 보면은 블라스도 그렇고 뭐 미국은 여기 좀 나이가 많았지만 이게 참 이 젊은 사람들이 아주 대세. 우리도 보면은 제일 그 야당의 참 다수가 그마다 젊죠. 중 30대가 30대 36세 예? 36세 36세 예. 이야 근데 이게 참 그치 야당의 그두가 36세가 되고 보니까 제가 그 현역 시절에 삼성에 있을 때 그때도 보면 이 젊은 사람 부업이야. 그러니까 이제 각 정당에서도 젊은 피를 수혈해라. 그 기업에서도 그렇고. 그쵸. 그때 생각에는 저렇게 불호단지가 막 생겼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이 모인 회사는 굉장히 그 결정이 빠르죠. 젊은 사람들이. 야, 하자. 그럼 뭐, 와, 그래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벤처 기업이 그때는 98%가 다 실패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왜 하겠느냐? 젊은 사람들만 모여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나이 든 사람도 그때 노숙한 사람이 제 뒤에 앉아서 이 사람들하고 그 아까 우리 그 생각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한번 좀 견제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나이 든 사람 수혜를 좀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우리 삼성 그분에게 전화해서 그런 걸 제가 썼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 사회가 너무 빨리 젊어져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우리 여자 아이들도 보면 뭐 생리도 굉장히 빠르고 뭐 모든 게 아주 조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속하면 조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참 들어도 나이값을 정말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고다니는 이 100세 넘어까지 혹시 우리 저 동천에 선마을에 와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마을의 목표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시장님은 어느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의 대사 정말 죽는 순간까지 생애 요즘에도 내 발 고독사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고독사 가끔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이제 혼자 사는 노인이 정말 세상을 떴는데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지내간 몇 달이 그냥 지내갔던 그런 기사도 읽었는데 그러나 이제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고독상 최소한 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이제 부처 고원이라도 가면은 즉시 저 아주머니들이 국수랑 한 번 사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자기 내 발로 걸어 다녀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발로 못 걸어 다니면 이 보건소에서 와서 케어를 해줘도 인력이 세 배가 들어갑니다. 목욕함 시키려고 해도 세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참 걸어 다니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스스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무리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고
땅을 버는 게 기적이세. 그런 이야기를 저도 참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땅을 네 발로 걷는다는 거, 이게 정말 참 기적 같은 일이다. 저는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저게 여섯 가지를 써놨는데, 이제 우아하고 행복하게, 저도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섹시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연골이 너무 섹시한 것 같은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설렘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남녀가 만나면, 어떤 상황에서 만나든, 그게 정말, 사업상 관계로 만나든, 이 남자가 만나면은 약간의 설렘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은 그냥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멋쟁이들, 건강 장수하는 사람들은 다 늙을 것까지도 굉장히 아주 멋이 있습니다. 예, 정말 멋쟁이로 그렇게 우리가 늙어가야 된다. 제가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 하버드 출신들은 얼마나 멋있게 잘 살까 이걸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게 연구들은 지금 거의 한 80년, 90년째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는 곧 끝날 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하버드 대학 2학년 학생들은 평생을 80년을 따라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두 그룹과 비교를 해서 어떨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내년 이제 이 설문을 보냅니다. 그때만 내년 만날 줄 알았어요. 이게 그런 설문을 보냈는데 그 설문의 제일 먼저가 뭐냐? 당신은 아침에 설레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설렘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그래도 설렘이 없다면요. 아침에 뭐 일어날 이유가 없죠.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래도 참 설렘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 때는 뭐 친구들이, 친구가 여행 갔다 와, 사온 티가, 또 커피가, 야, 그거 한잔 마시면 어떨까, 맛이 어떨까. 그것도 하나의 설렘이죠. 저한테는 책입니다. 저는 항상 교보 문고에서는 언제 보니까 책을 제일 많이 사는 사람으로서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책을 많이 사는 그거 다 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책을 사서 이 머리맡에 재놓으면은 그 아침이 그렇게 궁금한 겁니다. 이 전달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그게 궁금하고 그렇죠. 이 가슴이 책을 펼쳐들면은 설레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남녀가 특히 이제 만나면은 정말 설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정말 이 나이가 들수록 정말 멋있게 저 좁은 이성 친구가 저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치매에 걸리지 정말 말아야 됩니다. 요즘 이제 우리 한국에도 정부에서 이 요양원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 이 동기들, 정신과 오래 한 사람들, 되게 정신과 의사들이 요양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요양병원에 몇 군데를 가봤는데 여기를 정말 와서는 안 되겠다. 그분들 정말 나중에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요양병원에 가는 정도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걸 꼭 여러분들 가슴에 다져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은 가끔 시민들 하잖아요. 뭐 인권이 뭐 어떻게 됐다 그러고 사람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실제로 요양병원에는 그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요양병원에 우리가 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치매에 이제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는 우리 선방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말 생에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제 동기들은
다 모이면은 이 지금 현역은 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동창회 사랑방을 하나 마련해놨습니다. 하고다고 뒤에. 그래서 거기 이제 한 번씩 현역이 가서 설렁탕을 한 번씩 하게 돼요. 순서가.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상당히 자주 와요. 보니까 이제 현역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생애 현역으로 뛴다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지하철부터는 꼭 돈을 내고 탑니다. 저는 현역이니까 아직은. 그래서 그 지하철 요금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내가 현역이고 난 아직도 사회, 나라에 이 빚을 더 이상 져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좋고, 저는 뭐 지하철 타도 저 경로석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요, 우리나라만큼 이 참 이 노인들에 대해서 잘하는 나라가 없다는 생각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저 부자 나라에도 가보면요, 뭐 제일 이 최장수국 일본이요, 세계 최장수국 일본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 노인들 나이가 들었다고 뭐 몇 프로 디스카운트를 해준다고 우리처럼 뭐 공짜로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공짜로 타서 또 경로석도 따로 만들어 놓고 정말 우리는 좀 노인 천국이라도 봐야 되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생애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젊은이들은 노인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노인 혐오 시대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노인을 미워하는 시대가 옵니다. 노인 증오 시대가 저는 반드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50 넘어서 그 큰 병을 앓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90, 100세는 살아야겠다. 예. 이제 선생님들도 다, 저도 90 넘어 100세까지는 정말 살아야 되는데, 저도 이게 얼마까지 살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래도 생애 현역으로 뛰는 이상은, 저는 그리고 뭐 조그만, 정말 좀, 이 NGO 운동도 하고, 그렇게 정말 사니까, 아직도 이제 좀 사람들로부터, 우리 젊은 원로 사람들부터 총격도 받고 제가 이번에 예방주사를 안 맞겠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아 우리 연구원들이 뭐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세계말로 이 면역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얼마나 다른 데가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은데 세계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요? 그 이 친구들이 이제 억지로 예약을 했어요. 그래 제가 두 분 다 맞았어요. 사실은 제가 했죠. 그래서 예방주사를 두 분 다 맞았는데 자 그 다음에는 이 스트레스가 정말 참 아주 이 과학적인 대처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는 선밸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리조나에. 거기는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은퇴를 하면 거기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그 사막 한복판이지만 그야말로 지상 낙원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사는 노인들이 이 치매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 사회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것이 이제 미국 신문에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뭐 밝은 대신이었습니다. 야 그렇게 잘해놓고 그렇게 시설도 다 그렇고 완벽하게 정말 좀 지상 낙원을 만들어놨는데 아니, 거기 사는 노인이 어떻게 치매 발병률이 그렇게 높으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조사라고 이제 들어갔더니,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 그 사람들. 뭐,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뭐가 걱정거리가 있어요. 돈도 뭐 넘쳐 나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거기 이 견학을 한번 갔었어요. 거기 55세 안 오는 그 입주도 못합니다.
돈이 한 번만도 소용없어요. 55세 넘어야 돼. 부부 평균 나이가 55세 넘어야 되는데, 저는요, 거기 갔더니, 나는 나한테는 돈을 주고 여기서 살아라 해도 저는 못 하겠다. 우선 뭐, 가니까요, 다가, 이 성, 이 백발 노인들만 다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을 가도 자동차 스피드 리미트도 15마일입니다. 왜냐면 뭐 자동차 빨리 지나가면 이 산책하는 노인들 놀랄까 싶어. 그렇게 정말 예리하고 멋있게 그렇게 자리한테도 불구하고 침해가 그렇게 많다. 그게 왜 많으냐?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스트레스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변화가 없습니다. 아, 난 거기가 거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파고다 공원 근처에 남자 노인들 거의 다 모인다.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진짜 있는 노인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남자간, 뭐, 특히 남자들은 좀 다 하죠. 그냥 참 이 아주 그 멋있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됩니다. 멋있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어쩌다가 참 저도 이 지하철을 타면 참 아주 밝은 미소를 지고 아주 멋있는 여자를 보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사람이 상쾌하고 그렇게 우리가 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요, 요즘 그 우리 부대에서 보면은 성폭력 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람들은 막 욕을 하고 야, 그 말이 되는데 그럴 때도 제가 이제 훈련을 대전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군에 가서 근데 그 뭐 그때는 뭐 이 참 그 대전 훈련소에는 여자라고는 없습니다. 도대체가. 그런데 이제 병원에는 간호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훈련을 받다가 기합을 받아도요, 그 병원 마당에서 받으니까 좀 덜 아프더라고요. 왜? 어쩌다가 이 간호사가 지나가니까. 아,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나 사실은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강한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는 더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그냥 섹시하게 그런 이야기를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이렇게 좀 대처를 잘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재료가 정말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이제 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는 면역 증진 운동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요즘 정부에서 이 방역에 대해서는 열심히 합니다. 마스크 깨라, 뭐 거리를 돌아, 길 돌아도 입고 나온 사람은 뭐 저거 총리부터 시작해서 국민들께 그런 부탁을 하는데 실제로 이 방역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환자와 같이 지내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걸려도 증상 없이 지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재수 없이 걸리는 경우 이성을 파직해야 되는 사람까지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역을 왜 정부에서는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시간마다 나오잖아요. 요즘 또 뭐 전문가들도 많더라고. 그전에 여자 한 분이 하더니 요즘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장관부터 총리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러나 이제 정말 참 우리가 면역력도 정말 튼튼히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인데. 이 면역력은요. 이 생활 전반에 걸친 면역력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잘한다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창의 연구를 보면요. 그 반 이상이 까마테를 벌써 둘러봤어요. 우리 동창의, 고등학교 동창 연구에 보면
그만큼 정말 좀 우리가 좀 어려운 시대를 이제 살아왔는데, 그처럼 요즘 이제 이 제 또래 영감을 어쩌다가 만나면은 정말 어깨를 툭 두드려주고 싶고요. 포기라도 안 하고 싶어요. 그 요거 참 용케로 살아나왔고요. 정말 우리 시대는 어려운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물론 전쟁을 두 번 겪었어요. 2차 대전, 한국전쟁. 그러니까 이게 참 그때를 생각해보면은 그리고 그 일본의 참 식민지 정책은 정말 악랄했습니다. 그 뭐 조선만 한다고 그 얼음 바로 위에 얼음이 녹을 때까지 끌어앉아 있긴 하고 그런 그 번을 받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전쟁 때 여러분 그때 좀 몇 살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는 전부 이제 유엔군에 다 내려져.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저 뭐 교회, 빈 교회 가서 나오고 방천에 앉아서 다리 밑에서 오고 우리 학교는 마침 그래도 다행히도 그리고 지금 동대구 역 근처가 그 보리밭이 됐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기와꾼이 많았습니다. 기와를 부릅니다. 그게 기와꾼에서 온 거라고요. 기와꾼에 가면 훨씬 더 바람이 좀 덜 부니까 덜 춥고. 그리고 그때는요, 난 정말 우리 정부를 존경하는 게, 그리고 그때는 이민군이, 이 중공군이 어디까지 쳐들어왔냐면, 낙동강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동쪽으로는 이 포항이 뚫리고요, 영천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으로는 진해 마산까지 이민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한반도에 남은 것을요, 이 대구에서 부산까지 그 경부선 일대 거기로 겨우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백척간도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정부에서 학교를 열었다는 사실. 그때 우리 학교 우리는 정말 대포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대포소리를 들으면서 영천은 대구에서 멀지 않습니다. 낙동강에도 보면 그 대포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때 정부에서 무슨 대포로 학교를 열었는지 아마 그런 것이 그래도 그 전시에도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오늘의 이 한강의 참 기적을 일고 낸 게 아닌가. 그래서 참 정부에 그게 서가지고 지금 사기도 아주 고맙고요. 그러나 참 무척 그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뭐 춥고 첫째는 배고프고 무슨 뭐 배고픈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봐 이제 뭐 좌우 이념 충돌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정말 학교도 시끄럽고 우리 운동장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이 경찰한테 맞아 죽고 하는 걸 우리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참 시대를 그때 뭐 죽고 눈 한번 잘못 올렸다가는 뭐 정말 야단 맞는 그런 시대를 정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군사 정권 뭐 독재 민주화 운동 산업화. 그 생각하면 참, 이 정부가 이제 살아남았다는 게 저로서는 정말 참 아주 신기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국내외 사정이 정말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늘 만만하지가 않아요. 참 이게 아주 걱정이 정말 많은데, YO 세대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Young Old 세대라는 뜻입니다. 이 시카고 대학의 교수와 우리 나이별로 이렇게 분류된 것 중에 하나가 YO 세대, Young Old 세대. Young Old 세대는 55세에서 75세까지 이 사이에 연령대를 YO 세대, Young Old 세대다. 그렇게 표현해서 저는 그걸 참 좋아합니다. 그 연령 분류법을 우리가 뭐 젊은 세대다, 전전 세대다 그렇게 논의를 하고 뭐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이 양반은 굉장히 그 참 아주 사회적인 함의도 다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55세대는 벌써 이제 정년을 생각해야 되고 실제로 정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정년을 하면은 이제 늙은 세대예요. 올드 세대예요. 그러나
근데 신체적으로 보면 75세까지도 까딱 없습니다. 뭐 75세까지도 마라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75세까지는 젊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래서 55세에서 75세까지. 그때 사회적으로 늙었으니까 5, 6. 정년이라면. 근데 신체적으로는 아직은 뭐 팔팔하니까 이거는 0이다. 이게 젊은 세대다. 그래서 0 올드라는 그런 세대인데, 전 저게 0 올드가 고고 와이오 세대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요즘 아주 힘들지만, 그래도 정말 그동안에 고생하라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이 와이오 세대가 다시 힘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뭐 취업을 할 때도 없고 힘을 내려야 낼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와이오 세대들은 여러분, 이 세계에서 제일 귀중한 보물이 와이오 세대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지금 한 반은 이제 직장에서 떠났고, 이제 반은 뭐 내일 모레면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700만 명입니다. 근데 이 700만 명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참 아주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유달령 선생님께서는 농촌에 좀 젊은 피가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하신 우리 이사님은 또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고, 저도 요즘 이제 유기농 때문에 이 농촌에 가보면은 이 유달령 선생님 이야기를 참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참 농촌에도 이제 이 세대가 정말 농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정말 지금부터 정부에서도 우리 민간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적 같은 일을 참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요, 세계 3대 혁명, 그러면은 불란서 시민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미국의 자본주의혁명, 요즘 이제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혁명, 이게 세계 4대 혁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저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 참 좋기도 하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오 세대는 제가 보기에는 참 그 정말 우리가 60년대 말에 이 외국의 그 기술자가 정말 가방 하나 들고 김포공항에 내리면 우리 그 사람은 식사 대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기술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하고 경영 기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기계가 필요하고, 그게 뭐 정말 우리가 식사 대상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베이비 부머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깡통 세대입니다. 뒷마당에 깡통들이 가지고 그걸 피워가지고 뭐 프라이팬도 만들고 그랬던 세대지만, 지금 이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야말로 참 현대화된 산업화를 한 세대들입니다. 그렇게 정말 세계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이게 잘못됐거든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잘못이고 그 기업에서도 잘못이고 저는 그 개인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하나 해야죠. 예. 이게 처음부터 보면은,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 같으면은 저는 가령 예를 들면 베트남 공부라도 열심히 좀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요즘은 뭐 어느 회사고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외국하고 다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할 줄 알면은 거기서 사람이 오면은 봐야 오면 사장이 제일 먼저 날 찾으러 가니까 그런 데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게 되고 그 집에 가는 진흙도 한테 놓고 하면은 나중에 여보 당신 그 재량으로 우리 회사 좀 오시오. 그리고 참 뭐 아주 최고의 대우를 받고 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 그 재주 좀 더 넓게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거를 우리가 이번에 죽음이라도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전 농촌에 가서 참 이 유기농 그 공부를 정말 하든지, 그러면 이제 외국에 가서
그런 말을 한마디만 되어도 충분히 우리는 갈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잡지에 보니까 제 우리나라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80세 되는 생일날 제가 우리나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평생에 그림이라고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국민학교 때부터 우리 선생님은 이 미술 시간, 음악 시간을 아예 방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이만 오면 괜히 장난 아니죠. 초 공부 다니는것도 아니고, 이게 너 나가서 너 공연을 쳐. 저는 반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지금도 음정표도 못 읽습니다. 또 이 미술이라고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제 은창군은 대전에 강의를 갔는데 노숙자예요. 제가 딱 눈이 마주치는데 내가 잘하는 사람이야. 아, 이 사람 이제 예,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정말 착한 분이야. 그런데도 뭐 사업만 한번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도 예쁜 따님도 두 분이나 있었고 이랬는데 뭐 이제 아마 다 이 뿔뿔이 휘어졌겠지. 그래서 그 형이 대전에서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서 내가 그 사람의 그 아픈 심경을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 그렇게 정말 참 착한 사람이란가. 실패를 해도 또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 또 조금 이제 사업 자금도 대주고, 뭐 그래도 또 실패라고. 그래서 이 양반은 뭐 실패 연속입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저도 아, 이 사람의 아픈 심경을 뭔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이게 동료들한테, 야, 국민학교 때 뒷벽에 자기 그림 한번 못부터 보는 사람들 모여라. 한 21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원 지하실에서 매주 월요일 날 김양수 선생님을 화백을 모시고 이 그림 공부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4분자를 가르치더라고요. 야, 근데 저 이게 난초를 이렇게 치는데, 다른 사람들 뭐 잘해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저는 안 돼요. 눈을 떨리고 뭐 도대히 안 돼. 그런데 매화를 그릴 차례인데, 일단 아주 정성 들여서 이제 매화를 그리니까, 우리 선생님이 오시더니, 박사님, 저 호박꽃은 조금 더 크게 그려야지 몇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건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뭐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 내가 이제 공부하자 그려놓고 내가 안 나오면 또 안 되고, 내가 이제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래서 나는 월요일만 되면은 뭐 골치가 아프고 진짜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를 그려주고 제일 쉬운 게 그 산이더라고요. 나무 그리고 산 그리고. 그다음 문인화는 선생님이 보라시피 저기 있거든요. 글줄을 안 들어요. 옛날에 문인화는 이 선배들이 글공부를 하면서 지겨우면은 뭐 깨구리 그림도 그리고 그게 문인화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제 그리고 뭐 레버터를 이제 그리는 거지. 뭐 저런 거에 쉽잖아요. 시베리아를 기차를 타고 가는데, 선생님들은 가보신 곳에서 세계 3대 열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가봐야 된다. 타봐야 된다. 그 나라가 이 시베리아 횡단열차입니다. 한 열흘 거의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뭐, 요 구석을 겨우 한 이틀 걸렸습니다. 바이칼 호수로 간다고 몽골을 통해서 시베리아 평양, 그러니까. 정말 그때 6월 말인데, 정말 그거 좀 끝없는 지평선에,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지평선에 이 시베리아는 봄이 늦게 와요. 그때 봄꽃이 피는 겁니다. 6월 말에 그 넓은 끝없는 지평선에 그 봄꽃이 피어 있는데 잘 보이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이 군락을 이루고 피어 있는데, 이야, 저는 정말 꼬막 이틀 울기만 했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선생님들 이스탄불에서 출발하는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를 타고 오시는,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종단하는 문바사로 가는 그 아프리카 종단 열차를 타봐야 되는데, 저는 정말 참 이 재수가 있게도 그 세 개 열차를 다 타봤습니다.
그때 저기 시베리아 벌판에. 근데 이게 저는 뭐 아무튼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는 뭐 흉내만 내는 겁니다. 나무 그리고 산 그리고 그걸 갖다 내버릴 참인데 우리 선생님은 그걸 참 가져가요. 내가 내버릴 뭐 가져가나 싶더니 어느 날 오니까 이 교실에다가 전시를 잔뜩 해놨어요. 제 그림을.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림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잘 그린 그림이고 그렇게 여러 회원들이 그린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고 또 선생님 자신은 조금 더 잘 그린 그림이고 근데 보다시피 이박사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그림입니다. 이 좋은 그림이라는 것은 무슨 이 그림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참 옛날 연애했던 첫사랑 생각도 떠오를 거고 약간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떠오를 거고 그런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하는 그림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홍사정 교수가 저 그림을 평을 하면서 제가 요 그림 그리고 6개월 만에 우리 이 시범 팀들이 제 화첩을 만들어갑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제 화첩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그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좀 뭐 실성한 사람들이요. 뭐 지정신이 아닌 사람이겠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회원들이 저 경인미술관에다가 자꾸 제 그림 전시회를 한 겁니다. 109점이 전시했는데 완판이 됐어요. 완전히 다 팔렸어요, 진짜. 그래서 그 경인미술관에는 이 완판이 된 전시회는 미술관이 생기고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아마 뭐 체면으로 사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때 우리가 이거를 한 점에 뭐 60만 원인가 그려받았어요. 물어봤더니 그 정도 받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한 100만 원씩 받을 거 그런 생각.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뭔가를 한 가지를,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지금, 여러분, 저는 이게 80세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제 평생의 처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이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굉장히 배경이 아주 어렵더라고요. 저는 전부 뭐 되게 쉬운 줄 알았더니 제가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괜히 했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한 가지 도전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늙지도 않고 병도 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 프로젝트가 정말 참 인류 사회 복지를 위해서 하는 좋은 일이라면 우리 유전이 제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높은 이상과 높은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 항상 그 빚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임인데 이 서울대학의 오동남 교수가 저보고 그런 얘기인데 이와사 공자는 70까지밖에 못 살아서 공자 인생 70%까지는 있다. 70%는 종심입니다. 마음에 따라 이 마음 따라가서 네가 마음 딱 가는 대로 딱 살아라. 그게 이제 이 공자의 인생 70대에 만든.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80대가 되시니 당신이 하나 만드셔야 돼요. 인생 80대.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요. 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오동남 교수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사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흥. 이 은혜에 감사하고 산다. 그러니까 은혜를 갚아야 된다. 빚을 갚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곧 아마 90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 90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즉흥적으로 생각이 났던 게, 저는 지금까지도 항상 나는 빚을 지고 있다. 나는 빚쟁이다. 우리 사회에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살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 생각을 정말 하고 지금까지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 보청기를 끼고 있습니다. 더럽게 귀찮습니다. 이게 뭐 강연하는 중간에 이 소리 나죠.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대단히 불편해요. 근데 이게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직원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젊은 사람들이야. 나이 든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실버 산업은 나이 든 사람이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베이비 부마 그 세대들이, 그 세대가 뭘 못 해봤습니까? 세계 최첨단의 컴퓨터, 자동차, 비행기, 이거 다 만든 세대인데, 그 세대들이 이제는 실버 산업은 실버 세대가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게 우리나라 이 보건 산업 무슨 그 회의가 있는데 제가 주제 발표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보청기로 나이 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시대가 가고 그리고 이제 뭐 알아듣잖아요. 당장은요. 이 젊은 사람들은요. 제가 껴보니 괜찮은데 얼마나 너는 괜찮지만 나는 안 괜찮다. 그런 대구에 가면요 안경테가요 정말 잘 만듭니다. 여기 브랜드만 딱 붙이면 뭐 20만 원, 50만 원씩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얼마 팔냐면 2천 원, 3천 원에 팔아요. 이게 근데 이 대구에 정말 안경 이 프레임이요. 이거 대구에서 만든 안경 프레임이 정말 근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도 이 늙은 세대가 낡은 사람이 만들면은 훨씬 더 신용이 있고 고객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예. 안경 껴본 사람이 정말 안경이 얼마나 불편한지도 알고 있어요. 요즘 저는 마스크 끼고 안경을 끼니까 이게 막 자꾸 기미 올라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것도 다 정말 해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런 저 가끔 이제 이 식당에 가면 아주 오래된 식당에 유럽 같은 식당에 가면 그런 식당이 많습니다. 정말 그 서빙하는 사람들이 이 보타이 메고 이 수분 팔에 가면 그 전부 한 70, 80대 노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빙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분들의 뭐 참 이 젊고 이쁜 여성분들이 그런 것도 그대로 참 귀엽고 참 좋은데 또 그런 거 가면 정말 노숙한 분들이 점잖게 메뉴 설명도 하고 그렇게 훨씬 더 신뢰감이 가고 이 음식도 참 좋겠다 속이진 않겠다 당장 그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실바 세대는 이제는 실바 산업은 실바 손으로 만들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은 정말 뭐 세계적으로 정말 최고입니다. 이 패션도 그렇고 이 생명 미용 수술도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 그때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청기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해주면은 정말 세계 부호들이 제트기 타고 한국을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면역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이 한 열흘만 여기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얼굴 보고 아주 젊은 미를 패션을 다 시켜주겠다. 그러고 이제 패션 양복도 하나 맞춰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여기 있으면 이제 이 면역 지수가 얼마가 올라가도록 여름에 있으면 뭐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 면역 지수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 세계 부호들이 한국을 다 달려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투자를 내가 이제 신년에 투자라는 말을 썼는데 이 노인들이 은퇴를 하고 제일 많은 게 노인 아니죠 사실은 제일 많은 게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이랍니다. 안 그러면 노동 장사라는 거나 그러면 이게 한 3년 못까지 왔다고 본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식당을 열겠다, 은퇴 후에. 그러면 이제 이 현역으로 있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10년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10년을 준비를 하면서 뭔가 한 가지는 마무리하고 이론해서 두부찌개 하나는 최고다.
10년 연구가 막 그런 게 나옵니다. 최고의 맛을. 그러면 당신 친구들도 또 오고 안방에서 식당을 좀 열면은 그러면 친구들 봐도 미안하니까 친구들 불러서 오면 그 돈도 좀 내고 그래가지고 절로 식당 열려야지 이게 된다. 여러분 여기에 한촌 선릉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감미옥이라는 이름을 출발했습니다. 부천 경찰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게 내 사촌 동생하고 부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이제 너 자리에 남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식당 간다 그래요. 설렁탕을 한다고 그랬어요. 야, 너 설렁탕을 하려면은 지금부터 연구를 해라. 그리고 누가 보든지 이 맛은 설렁탕은 너희 집이 최고다. 하는 이야기가 될 때까지는 기억 안 돼. 내 이야기였어. 이 친구 진짜 한 5, 6년 다 들어앉아가지고 뭐 온갖 방법으로 만들라고 설렁탕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기억날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부천 앞에 가면 지금도 감미옥이라고 있어요. 세계 제일 맛있는 설렁탕입니다. 지금 이제 한촌 설렁탕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이 미국에서 이 설렁탕 작살하겠다는 교포가 제단을 찾았어요.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설렁탕의 느낌을 찾아다녔습니다. 동네 동네마다 가면 대개 택시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잡아요. 그래서 갔더니 새 집이 최종적으로 선택이 됐는데 그 중에 그 집이 한 집이야.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집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감미옥이라고 그렇게 되겠다. 이 양반은 참 기분이 좋잖아요. 야, 그 뉴욕에서 최고라 그러면 세계 최고인데, 아, 그러면 내가 그냥 공짜로 다 해주겠다. 이 양반도 우리 프랜차이즈라면 이제 권리금을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권리금 받지 않겠다. 세계 최고의 설렁탕을 뉴욕에서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뉴욕 시내 가면 그 웨이시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 앞이 바로 코리아 스트리트예요. 코리아 스트리트로 딱 들어가면 바로 왼편에 제일 첫 번째가 지금도 감미옥 설렁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집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서울에는 한촌 설렁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그 집에는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설렁탕이에요. 친구들이 한 6년 동안 들어앉아가지고 제대하기 전에 마누라고 매일 설렁탕 그릇을 먹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히 죽는다고. 그래야지 이제 성공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세계 유명 맛집들 보면 되게 흐름이에요. 그래야지 정말 거기서 사람들이 모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참 이 아픈 몸에도 감사를 해야 된다. 일단은 요거지만 제가 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디스크가 아주 심합니다. 제가 언제부터도 맨날 축구하고 돌아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축구를 하고 그 돌아다니고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그때 우리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받으면 뭐 뛰지는 못하겠어요. 공을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수술한다고 누워있는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옛날 네가 의사랑 한 놈이 네 몸 가나 간수를 옳지 못해가지고 수술도 받고 약도 받고 그러는데 내가 뭐 고생 좀 돼야 돼. 그래서 내일 수술인데 오늘 밤에 그 간호사한테 잠시 이야기하고 집을 가버렸어요. 멍멍멍 기가 죽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술을 안 받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음껏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큰 산을 뭐 쉽게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근데 평소 생활하는 거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게 이제 내 40대 후반인데 그때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하는 자리에 대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병원에 오는 장사들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참 이게 정말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겁니다. 복신, 늦잠 자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러니까 이게 건강을 수반된 겁니다. 제가 아까 병원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 게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을을 지은 것도 사실 거기서부터 유래를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 속. 그래서
정말 저는 지금도 참 이 아픈 몸에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우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 15분 쉬고 다시 한번